오늘은요, 블랙펄을 만드는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정확한 명칭은 으르렁거리는 소형범선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거, 검은 진주빛 배의 설계도 조각. 이게 55개 있으면 돼요. 지금 56개네. 언제 하나 먹었지? 하여튼 이거를 합쳐보겠습니다, 일단. 복원하기. 자, 됐습니다. 아하! 으르릉거리는 소형범선은 필요한 게 목재 100개, 철쭉개 100개, 그 다음에 목재꾸러미 5개, 옷감꾸러미 5개, 철제꾸러미 5개니까요. 목재 600개 필요하고, 옷감 500개, 철제 600개. 오케이. 됐습니다. 운희양님 반갑습니다. 매우도 같이 만들래? 파티 초대할게 내가. 일단은 구매해야 될 거는 목재를 600개. 네, 운영님 반갑고요. 목재가 아닌가. 아, 12골드야 목재가? 너무 비싸다. 밤이라 그런가? 목재가 600개. 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다. 맞나? 예, 운영님 말씀하세요. 자, 목재 600개. 와, 근데 다 너무 비싸다. 목재도 가격이 엄청 올랐네요. 요즘 재료들이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지금 블랙펄을 만들어놔가지고. 목재 600개, 옷감 500개, 옷감 500개. 옷감이 그나마 싸네. 그 다음에 철제. 철제는 싸죠? 철쭉인가? 철제. 아이, 뭐야. 철쭉에. 한칸 띄구나. 철쭉에. 한칸 띄고. 됐어. 철쭉에 60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낮에는 보헤미 잠깐 봤었는데, 점심 때 아까 잠깐 접속했을 때 보헤미 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옷감 500개, 철쭉에 600개. 요즘 철쭉에가 제일 만만해. 아, 목재 너무 비싸다. 나 이제 나무만 심어야지. 나무 심어다 팔아야겠다. 그래, 석재. 근데 목재도 이렇게 올랐을 줄 몰랐네요. 가자, 레어야. 자, 그럼 항구로. 배 만들 땐요, 이진항구가 짱인 것 같아요. 이진항구에 다 있어요. 만드는 곳도 다 있고, 게다가 보호구역이어서 꼬장도 안 오죠. 아니요, 나 여기 살 건데. 예. 여러분들도 배 만들 때는 안전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가까운데 제작대가 여기에 제작대 다 있어요. 여기에 꾸러미 만드는 다 있죠.
여기서 하면 돼요. 가장 안전하고 편한 곳.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가까운 데다가.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건조대. 아, 저 배 때문에. 됐다, 여기다. 됐다. 자, 여기 건조대 저기 됐고요. 여긴 빨간불이 들어와서. 20골드 들어가네요. 아, 나 거지됐다. 200골드 밖에 없어, 이제. 아, 난 400골드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목재였죠? 일단 목재 꾸러미부터. 아이, 뭐야, 갑자기 광고가 떴어요. 레, 옷감은 네가 할래? 너 그 숙련 돌리지 않냐? 내가 줄게, 옷감. 옷감 꾸러미 만드는 것도 아마 숙련도가 올라갈 거야. 아, 여기다가 이거 목재 숙련. 아니요, 저는 이제 목재 숙련도 올리는 중이라. 저 이제 만 좀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연합 채팅에 의원님이 또 말씀, 운영님, 은현님이 알아서 말씀하시는데요? 연합 채팅에? 몰패증 잡고 있어요. 동대분들이. 유니크 갑니다, 막 이러네요. 밤에 몰래 자면 안 되지. 그래, 나머지는 내가 니가 좀 만들어서 또 와. 내가 하고 있을게. 자, 갑니다. 문어도. 토정님, 그 뭐야, 토정님이 보내주신 의자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세요? 블랙펄 만들고 있습니다. 아, 형님도 하실래요? 잠깐만. 어, 뭐야, 낑겼어. 어떻게 이거? 네, 왔어요. 아, 어, 이거 안 내려가네? 이거 어떻게? 아, 이걸로 안 가는 거야, 지금.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나 낑겼다! 낑겼다. 낑겼다, 이거 어떡해?
아, 후진으로. 일단 나는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진짜. 아이, 진짜 뭐야. 어, 여기 내려놓을 수도 없네. 아이, 뭐야 이거. 돌아서. 아이, 뭐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뭐. 초대분이 뭐 누가 들어가겠어요 뭐. 무역선 꺼내야 되나, 진짜? 무역선. 됐다. 여기서. 여기도 가겠지? 잠깐만요. 거기 안 가죠? 어, 가진다. 어흥. 아, 뭐야 이거? 소환이 안 돼. 아이씨. 아니, 소환이 안 돼, 소환이 안 돼. 여기서 했다. 아, 저기 소환됐어요, 중요한 건. 저기. 당나귀 타고. 아, 복잡하네 이거. 뭐 이러냐. 안 내려져? 어, 아니 그냥 거기다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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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일단 거기 있어, 레어야. 가서 하면 되지 뭐. 어, 예, 신내님 반갑습니다. 어, 거기 있어 일단 레어야. 내가 갈게. 그럴까요? 잠깐만. 일단은 일단 요거 만드는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게, 레오나 학교 안 가? 그렇게 잡아봤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 저기, 안 내려갑니다. 그냥 안전하게 돌아갈게요. 경매로. 여기, 아, 여기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서 잘 내려가야 돼, 여기서. 아까 낑기던데? 어떻게 내려왔어, 아까? 됐다, 됐다. 아하, 살짝 후진해서 가야 되는구나. 좋았어, 갑니다. 아, 후진으로 가면 잘 내려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블랙펄 건조대 여기 있습니다. 으르릉거리는 소형 범선 건조대.
나 목재부터 해야 돼 이거. 목재, 그다음 목감, 마지막이 철제. 어 됐어. 가만있어 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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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됐어 됐어 됐어. 어어어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는 저거 하면 됩니다. 어 지금 만드는 방송. 블랙펄 만드는 방송. 자 다같이 좀 두들겨 주세요. 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다시 쪼로 붙어서. 이 정도 만들어졌죠? 그죠? 닭사. 명점 때문에라도 갈걸요, 닭사는? 명점 때문에라도. 좋았어. 어우, 이만큼 만들어, 이만큼. 보시면. 이만큼. 난 철쭉이에요, 형, 철쭉이. 새로 밀어. 밀어버렸어요 그냥 이만큼. 아 우리 원정대분들 레어도 있고 천신궁 형님 새벽 형님 다 계시는데 저는 이제 철제 꾸러미를. 아 이거 변하는 거 좀 보죠. 변하는 거 자세히 못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모양이 갖춰지고 있죠. 옆으로 가볼까요? 낚시는 그거죠. 내륙무역처럼. 그건 그런 것 같아. 그, 멘탈 복구용. 맨날 뒤치기 당하는 거에 대한 멘탈 복구용. 자, 이제 철쭉에. 그, 낚시하면서 수다도 하고 그러는 거죠. 거의 보통. 얘기도 하고. 멍하니 그러면서. 낚시하는 배를 이제 부지러 다닐 수도 있고 낚싯배를 약탈할 수도 있고. 저는 낚싯배 약탈하러 블랙펄 만들어지니까는 약탈하러. 낚시 배는 모르는데 낚시 나온대요. 어 나갔네.
자, 갑니다. 어라? 이거 왜 안 올라가죠? 여기 탕재 걸리나 보다. 아, 여긴 그냥 올라가졌어요. 저기 상자에. 어? 아까 올라가셨는데? 왜 이러지? 추진으로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니 이런 일이 신기하네요. 남자는 그저 후진 잘 운전할 때 진짜 후진 잘해야 돼요. 후진 잘못하면은 운전 진짜 못하는 거죠. 내리막길에서 후진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사람 당황한단 말이야. 운전할 때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저도 운전 잘하는 건 아니라 됐다. 여자랑 있을 때 오른손을 조수석 뒤에다 놓고 아시죠? 왼손으로 이제 후진하면서 입에는 주차권을 물고 있으면 여자들 그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입에 주차권을 물어야 간지요. 그냥 하면 안 돼. 윗돌이 벗을 때는 그냥 벗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잡고 팔을 X자로 교체한 다음에 그 밑에 옷자락을 잡고 위로 올리는 거죠. 자, 갑시다. 그런 두 가지 그 여자분들 좋아하더라고. 뭐. 여자분 이제 뒤통수도 쓰다듬어 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그 후진할 때는 그 나는 백미러 잘 안 봐요. 운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백미러 운전 잘하는 사람들 백미러 보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백미러 잘 못 보겠더라. 룸미러 그 가운데 있는 거 후진할 때 그거 보고 하잖아요. 나 그래. 차선 변경할 때도 꼭 왼쪽을 꼭 봐. 왼쪽으로 꼭 봐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차선 변경해. 백미러 보고 안 해. 절대 안 가. 절대. 친구들 이제 운전 잘하는 친구들이 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저 백미러 있지 않냐고 막 아 나 이거 직접 보는데 아 그래도 됐네. 이거 하나 마지막 하나 제가 자 갑니다. 마지막 하나 쇼. 두 개 동시에 소화 안 될걸요? 자동으로 좀 없어질걸? 됐다! 완성! 완성! 안 보여, 안 보여. 완성 아니야? 어? 아닌가? 아, 이때 F로 눌러야 되는구나.
여기서 또, 아이고, 잠깐만. 올라가서 F를. 획득을 해야 되네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없애고. 자, F. 갑니다. 야, F. 아, 됐어. 좋았어. 어허. 으르릉거리는 소용, 아, 드디어 만들었구나. 드디어. 야. 아니요, 이거는 태극기 안 넣을 거예요. 태극기 안 넣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없어졌다. 잠깐만요. 다시 내가 소환을 할게요. 됐어, 됐어. 됐다, 아, 뭐야. 안 없어졌네. 됐다. 올라갑시다. 야, 드디어 됐구만. 아, 그거. 요즘 후진으로 빼면 됩니다, 이건. 뜨끈뜨끈한 거는. 아, 낑겼다, 이거. 낑겼어. 후진이 안 돼. 낑겼어. 나한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낑겼어, 근데. 아, 이거 일단은 운전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역선하고. 여깄다. 됐다, 나온다. 아, 이 이름도 바꿔야지. 이 이름 어떻게 바꾸지? 아, 여기 있다. 아니다, 아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꾸지? 아, 여기다. 이름 변경. 자. 자, 한번 시운전 해볼까요? 어, 천신궁 형님 어디 가셨지? 아, 타셨구나. 자, 갑니다. 예. 자연까지. 어우, 좋았어. 급선의 선반 도로기.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선장의 통찰력과 선반 와류. 아, 요건 그거다. 요거는 그 날틀 못 들어오게. 바람을 타빨래요. 선박 돌려. 아, 좋았어. 자, 이제 으르릉 해적섬으로 갑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보면서 오케이, 오케이. 점사 여튼 블랙펄 만드는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아, 앞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